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그 여덟 번째 강의를 진행할 현백세무회계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강의의 주제는요, F, G 유형일 때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신고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입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쭉 유형별로 진행을 해왔죠. 오늘은 F와 G 유형인데요. 먼저 신고 안내문부터 볼게요. 자, F 유형이란 어떤 유형일까? 혹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서 보셨으면 이 F 유형이 약간 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특이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보시면 왼쪽에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박스를 했죠. 여기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고요. 되게 특이한 건 소득세 신고서 자체가 안내문에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소득세 신고 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계산도 사실 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개별 ARS 번호가 있는데요. 그 ARS 그 인증번호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F 유형인 경우는 어떤 유형이냐면 사업소득만으로 구성이 된 유형이고요. 우리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예전 강의 다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유형, 인 경우 이 F 유형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G 유형을 볼게요. 이거 F 유형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G 유형은 F 유형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물론 이 안내문은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서가 안내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내문 자체가 신고서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동 계산이 돼서 나오는 유형이고요. 이렇게 신고서 자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개별 ARS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F 유형과 G 유형 차이점 설명 아직 안 해드렸죠? 제가 해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제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힌트를 드렸죠. F 유형인 경우에는 색이 있는 경우예요. 단순 경비율로 똑같이 계산을 했는데 색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G 유형일 때는 색이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소득세 계산할 때, 그 경비율 계산할 때요. 단순 경비율은 좀 세부담이 적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 유형은 세금이 있는 유형, G 유형은 없는 유형인데, 물론 이대로 확정은 아니에요. 이거는 부양가족 같은 거는 이제 부양가족 다른 사람들은 반영이 안 돼서 계산이 된 거고요. 만약에 추가로 반영할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추가로 반영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F 유형과 G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